네, 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그 1인칭 액션캠 고프로를 구매해서 이제 처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셀카 카메라니까 아직 그 촬영 도구에 어색할 수 있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저희의 라이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깨워서 양양에 가서 서핑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오르도와 함께하는 바닷가 여행 컨텐츠를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양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다 씻고 저는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르도와 한참을 뛰어놀았습니다. 오르도 오늘 컨디션은 놀러가는 걸 아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만 나오면은 제 차를 타고 네, 양양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행 가는 날이라서 저도 쉬는 날에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 오르도도 어떻게 여행 가는 걸 아는지 엄청 텐션이 높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진짜 친구들과 저와 함께하는 반려견인 오르도도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게 한번 여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세요, 깡철이님? 오르도 똥 치우러 갑니다. 오늘 오르도 똥당번 윤깡철. 오마이갓. 씌워주세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봉지를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오르동. 이거 어떤 거리지? 그 봉지에 넣어야죠. 봉지? 네. 봉지에 버려주세요. 오르도도 탔고요. 이제 저희 친구들과 오르도와 함께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양양으로 렛츠 고! 지금은 이제 양양을 가는 중에 저희는 인제 내린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들린 이유가 저희가 뭐 사 먹을 건 없고 네, 저희 오르도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네. 대소변 늘 누케 해주려고. 기다려요. 네. 오케이. 기다려요. 오케이. 고! 내려. 예스! 옳지. 간식 좀 주실 수 있어요? 간식이요? 제가 간식을 들고 왔어요. 야, 이거 훈련사 맞아? 다 찍히고 있어. 여기. 짜면 돼. 뜯어서 짜. 쭉쭉 짜주면 돼. 조금씩. 오르도. 반려견들은 이 풀숲에서 싸는 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비대, 그리고 뭐 흙밭 이런 것들이 다 비대, 이런 되게 좋은 변기에서 싸는 것 같은 기분을 내게 하는 정말 좋은 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산책을 나오시면 이렇게 찐득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찐득이들은 약 치고 저희가 또 그런 조치를 하면 되니까. 예스. 오케이. 나이스. 옳지. 굿보이. 예. 옳지. 반려견들이랑 산책을 할 때 너무 무분별하게 냄새를 많이 맡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반려견들이 끌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 항상 냄새를 맡는 걸 허락을 맡은 거예요. 걔가 허용되는 것보다 그냥 끊어주고 조금씩 자기 보호자가 먼저 걸어주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교육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꾸 너무 냄새를 맡게 해주면 그거는 계속 마킹을 하고 그곳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편안한 산책을 하지 않습니다. 마킹을 할 수 있고 냄새 맡는 공간은 산책을 어느 정도 하다가 10분에서 15분 이상 산책을 하다가 이런 풀숲 이런 곳 안에서 그냥 반려견이 들어가서 냄새를 자유롭게 여기 부분에서만 맡아도 충분한 겁니다. 너무 다 냄새 맡게 해주시는 건 좀 아이들한테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어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걸어둬. 에이 예스 쉿 다음. 예. 오 좋아요. 오. 어 많이 많이 늘었어. 어? 얼마 예. 많이 늘었어 기육. 아유 제가 뭐 365일 개교육하는 거 보는 사람. 제 친구들은 제가 다 맨날 앞에서 교육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상담만큼은 다 전문가입니다. 확 뛰어가려고 했는데. 예. 쉽네. 근데 여기서는 힘들겠다. 잘나. 예. 오 다네. 옳지. 예. 옳지. 오, 이제 대형견 앉는 법을 배웠구만. 옳지. 운동. 그리고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할 거니까 반려견이 멀미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딱딱한 유의 간식들을 넣어주면은 장거리 운전 중 캔넬 안에서 오랫동안 씹고 맛보고 얘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그런 거 사용해 주시고 자동차에서는 캔넬을 사용하는 게 편하긴 편해요. 왜냐면 강아지 털도 이쪽 한정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좀 안전하게 흔들리는 것을 뭐 안전하게 좀 갈 수 있으니까 캔넬을 사용하는데 저는 또 어떻게 해보냈든 옆에 태우고 다니는 보호자님들도 또 반려견의 그게 매력이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시죠. 이제 지금 여기... 저희의 상황은 뭐냐면 독담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희끼리 먼저 까먹고 출발했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독담이가 지금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찻길로다가 뛰어가는 중이지. 걸어가고 있는 줄 알고 뛰어가면 한번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큰 차 뒤에 차 뒤에 갑니다. 저쪽 가면 이제 있을 것 같아.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있겠지? 저기 야 로가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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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불가 성공! 불가 성공! 미안하다 속여서 갑자기 속이고 싶었어. 아 로가 진짜 미안해. 와 진짜 몰랐다. 진짜 몰랐어. 뭘 어떻게 야 연기 지렸지? 지렸어. 장전 죽였다. 야 어디 있었어? 우리 뒤에 숨어 있었어. 우리 차대에 있어 숨어. 아니 우린 진짜 짤라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서로 셋 눈 마주치면 갑자기 널 속이게 됐어. 미안해. 아 유튜브상 나왔네. 유튜브상 뽑았어. 몰카 성공! 네 여기는 양양의 교동 짬뽕 순두부를 식사를 하러 왔어요. 우리들은 이제 고생했으니까 같이 산책을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 오르도가 이제 나이가 4개월이 지나면서 120일이 지나면서 이제 산책도 익숙해지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걷는 것들도 많아지고 정말 이렇게 궁금한 오르도인데 지금 오르도 오르도 시점 삼촌들의 캐치볼 밥 먹으러도 와서도 그 앞에서 캐치볼 하고 있어요. 오우 나이스 부에발 투아웃 만루 상태야. 오케이. 너가 마무리 투수야. 부에발 투아웃 원볼 원볼 할 수 있어 부야. 스트라이크 꽂자. 나이스 오케이 나도 스트라이크. 오케이 오케이 홍라 그냥 세게 던져. 우와 센다. 오르도는 잠깐 캔넬에서 기다리고요.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와, 이게 얼마 만에 있는 계산이야? 3년 만이야. 3년 만에 계산 감사합니다. 진짜 3년 만이라 그래. 3일이라 해줘. 3일? 오케이, 알았어. 잘 먹었어? 제가 잘 먹었다. 얘들아, 순두부 어땠어? 짬뽕? 맛있었지? 죽였어? 매운 거만 아니면 진짜 막 말아 먹고 싶다. 한 두 그릇. 네. 한 명짜리 넣고. 다리가 튼튼해. 튼튼하지, 이따마. 많이 컸지? 육맹하다, 육맹해. 이 자리가 더 두꺼워. 네, 저희가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지오 리조트라고 양양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저희들의 스케줄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왔어요. 자연에 왔구나. 네. 이제부터는 그러면 숙소로 이동해 볼게요. 저희 오르도가 장거리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내리자마자 짐을 풀기 전에 저는 친구들은 먼저 들어가라고 했고, 네, 저는 오르도와 맑은 공기 맞고 숲속에서 산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엄청 코를 후각 활동하는 게 보이시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무도 한번 물어보고. 오르도는 저희가 숙소에서 짐을 뺄 동안 잠시 캔넬에서 한숨 자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숙소에 짐을 내리고 이제 오늘의 저희끼리 오르도와 함께할 일가들을 일정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만약에 개들이 태웠다면 지금 여기 저희의 온도는 제가 봤을 때, 네, 차를 켜보면은 외부 온도가 지금 외부 온도가 15도에 그늘의 지역, 서늘한 지역에 주차를 했거든요. 원래 리조트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저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좀 뒤편 산 쪽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창문들을 조금씩 서늘하게, 지금 온도가 딱 서늘하고 딱 좋아요. 오르도가 자기에 서늘하게 맞춰주시고 잠시 저희의 볼일을 따로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동을 켜놓고 저는 문을 잠그고 문 창문 조금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갑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여름철에. 겨울철이나 봄, 가을에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 창문들을 열고 서늘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 여름철에는 정말 개들한테는 이건 독이에요. 고온의 날씨에서는 정말 독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에는 차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반려견을 창문을 좀 열어서 산소가 더 좋게끔 해주고 이제 반려견을 두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희는 다시 마트로 장을 보러 이제 나갑니다. 아, 비 오다 안 땡겨야겠다. 저희는 이제 숙소를 다 해놨고 마트로 장을 아바 예수인데? 오오오 저거 이제 못하니까 오늘 회의 시작했습니다. 참아. 이게 뭐야? 야, 너 왜 고추가 이렇게 와?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장을 보러 저희 이제 주전부리랑 좀 먹을 걸 간단하게 사러 숙소에서 나가서 장 보러 갑니다. 네, 장 보러 가요. 네, 차에 탔고 오르도는 확인을 해야죠. 저희가 한 30분도 안 돼서 나와서 잘 자고 있었네요, 오르도. 오케이. 따뜻한, 시원해. 시원하게 잘 자고 있었구만. 너 옷 못 찾는 거야? 점심 편의점 내가 저녁. 그리고 내일은 또 일어나면 내가 쏠게. 점심 낚시랑 그래, 비슷비슷해. 로가. 야, 내일은 내가 쏠게. 형누가 숙소. 내일 난 숙소랑 내일 밥도 내가 살게. 한끼 사면 되겠다. 좋잖아. 이거 맛있어. 아이스크림 빼자. 아이스크림 드실 거잖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포도바늘 넣을 거야? 포도바늘 맞으면 될 건데. 얘는 저기 촌놈이잖아. 저놈만 먹고 있었다고. 할 말이 있어. 왜서 그래? 아, 일단 모르겠고 우리가 공평하게 하자고. 아니, 너 이거 반 먹고 내가 반 먹으면 바꿔줄게. 아니 바꿔줄게. 반만 먹고 반 남은 거 바꾸자. 아, 목소리 일단 반 먹어.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먹지 마. 아, 먹지 말라고. 아, 반만 먹고. 아, 일단 가. 일단 갖고 와. 갖고 와. 알았으니 갖고 와. 안정거리지. 아니, 한 입 일단 먹어. 내 거니까. 어이가 없어. 나는 너가 절대 노야. 아, 가만 있어. 내 옆에서 먹어. 어, 내 옆에서 먹어. 아, 또 혹시 먹어. 기다려. 오, 얘 막 뛸라 그래. 오, 왜 이래, 얘 미쳤어. 얘 막 뛸라 그래. 왔어. 왔. 요즘 잘 왔어. 네, 오르도랑 바다에 도착했어요. 오늘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파도가 엄청 좋네요. 내일 저희가 서핑 체험을 할 건데 오늘은 좀 늦게 도착해서 그냥 오늘은 숙소에서 놀고 걸어다니면서 관광하고 내일은 서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르도는 그래도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바다에 대해서. 모래도 느낌 좋지, 오르도? 오르도, 가자. 옳지, 나이스 뛰어. 오르도,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가자. 오르도. 옳지! 들었대요! 일로 와! 옳지! 하나! 셋! 여기다! 셋! 가자! 뛰고 있지? 뛰고 있어. 나리야. 지금 저희가 편의점에서 이제 다가리 사갖고 와서
다 같이 다가를 까는 중이야. 맞아요. 까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도 잠자리를 걱정했는데 밤새 나가서 저기 막 차에서 자면 추우니까. 근데 우리 다행히 팬전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감사하게 저는 안 추워해요. 이런 거는 어우예요. 긍정적으로 주시는데 그런 설명을 잘못하면은 불편하잖아요. 차에서 아, 차에서 자면 불편해갖고 나는 나 추운 줄 알았지. 아니 5등 동안 차에다 다 참다가 살 수도 있고. 네가 해 그럼. 네가 하라고. 네가 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도 그렇게 됐고 제 뭐야 이제 팬전 사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면 안 되냐? 우리도 같이 우리 가족이다. 양해를 구해서 니네가 해 그냥.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 오르도가 여기서 잘 수 있게 됐어요. 캔넬 안에서. 근데 다행히 그 펜션 사장님이 그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 강아지도 키우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훈련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려견 트레이너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오늘 넌 일을 세 번 했지.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다가하고 조금 이따 놀러 갈 때 만나요. 뭐 사러 왔어? 몰라. 조금 기다려. 저희 베이트릴 낚싯대인데 그냥 그 민물 낚싯대예요. 베스 낚시 하는 건데 그걸로 그냥 짧게 떨겨 놓고 방파제 밑에 있는 애들 칠까 하는데. 낚싯배도 운영하신데? 아 그래요? 낚싯배도 운영하세요? 배낚시 가인 배낚시 내가 해. 요거 하나 여기 걸림이 많거든. 네네. 이거를 이제 그러면 밑에 바위가 있으면 걸림이 많고 네. 모래가 있으면 괜찮아. 그럼 이거 두 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조금씩 끊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여기가 개울물하고 바다하고 맞닿는데 백사장에 나가서 지금 낚시하는 사람 지금 있어. 거기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잘 잡힐 것 같아요? 저희는 짧게 던지니까 낚싯대가.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지금 호수처럼 잔잔하잖아. 저쪽에 다리 건너서 백사장 쪽으로 끝장으로 나가. 네. 있는 대로 멀리 던져. 멀리 던져서 모래다가 꽂잖아. 그럼 움직일 때 채야. 진짜 이것도 하나 또 같이 해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와 이거 못 뚫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준하나? 야 뚫어봐야지 뭐 밀어야지. 이거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모래가 계속 파져. 야야야 뭐 하면 돼? 우리 지금 5%도 하고 있는 거지? 사고 친 거지? 가자. 아, 이제 밟아. 간다. 갔다. 아, 멀렸다. 됐어, 좀만 더. 됐어, 됐어. 와, 누나. 악셀을 조금씩 올라가 봐. 아, 아니, 빡 타는 거 말고 조금씩.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야 반이 먹혔어. 후진 빼봐 형아. 후진 쭉 나가봐. 또 내려가? 어 후진. 아예 안 먹지? 아니 5톤 네가 한칸 내려봐. 어 후진 빼봐. 안돼 안돼 빠져 후진은? 근데 아이 꺾어서 넘어가. 로아 나와? 나와. 야, 계속 가요. 아니야, 형님, 너무 간다. 아, 이거 어떡하냐? 여기에서 힘만 받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희끼리 장난치다가 차가 빠져버렸어요. 네. 보험사를 불렀으니 어쩔 수 없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남자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차를 타고 모래사장에 잠깐 들어왔는데 차가 빠져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어요. 오르다! 옳지! 예스! 옳지! 오르다! 나이스! 아무 사람도 없어서 오르도 너무 신났고 막 뛰어다니고 옳지! 예스! 예! 옳지! 네, 양양 서프 비치에 와서 이게 맥주 파는 데 들어와가지고 맥주를 먹고 있는데 서프 비치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은 성수기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오르도도 같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네, 오르도랑 같이 놀고 있어요.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야간에 오르도랑 같이 포장마차 같은 이 바다가 흐르는 하조대 어촌계 회센터에 와 있어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와, 저희가 좋아하는 분위기. 죽이네. 근데 맛은 진짜 지금 기가 막혀요.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요. 신선하고. 네, 저희는 일단 여기서부터 오늘은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술 한 잔 먹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놀고 네, 그러면서 오늘은 즐기면서 촬영을 끝내고 내일 서핑할 때 만나요. 오르도, 오르도 인사해줘요. 오르도 인사. 오르도 인사해. 지죠 지지. 오케이 나이스. 뽀뽀 인사했어. 한 번 더 지죠. 옳지. 나이스 뽀뽀. 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내일 서핑할 때 만나요. 지죠. 옳지. 마무리 좋았어. 네. 횟집에서 술을 한 잔 딱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해서 운전은 우리 윤병호 씨가 운전을 한 걸로. 네. 저희 오늘 영상 끝났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한번 열었어요. 저희는 이제 숙소로 들어간다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들어와. 고. 예스. 가고 있어? 가고 오케이. 있어. 오르도. 오케이. 반. 옳지. 고. 가자. 이. 오케이. 이. 셋. 따라.
기어 편 옳지 편 옳지 옳지 굿보이 셋 기다려 예스 굿보이 아, 야 목에서 빡 소리 났어. 야 이거 진짜 승차감 죽인다 얘. 가자. 야 재밌겠다. 가자. 올라가자. 아유 오래 손을 넣으니까 왠 쉽다야. 그지. 뭔가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힘들어. 와, 얘 그런데 오늘 뭐 시간은 5시 11분 네 다음 날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어저께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횟집에서 소주를 먹고 들어와서 수다를 떨면서 소주를 더 먹고 하다가 이제 잠이 들고 이제 다 깨어나서 저는 먼저 깨어나서 이제 오르도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어저께 여기 숙소에서 그 사장님께서 캔넬에서 자게는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캔넬을 들고 들어와서 자가지고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걷게 해주고 네 일찍부터 나와서 저희 친구들이 좀 자고 일어나면 좀 걸리니까 미리미리 대소변을 좀 넣게 해주려고 나왔어요. 저희가 오늘 올라온 길인데 엄청 험난하죠. 재밌게 새벽의 공기는 엄청 맑고 무겁네요. 차갑습니다. 이슬도 많이 껴있고 안개도 조금 있고 저희 오르도는 네 저희 오르도는 또 냄새 맡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시에 났습니다. 넉 예스. 네 이제 오르도와 산책은 끝났고요. 오르도와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쉬다가 나와서 아침을 먹고 서핑을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도 물 또 물었네요. 가자 들어갈게요. 아 편해. 딱 그 정도 자리만 차지해. 더 쓰지 말고. 아, 한 번만 더 쳐봐 진짜. 자.
맞다. 오빠 꼭 물고 있어. 한 번도 안 얘기가. 가만히 있어, 물고. 아침을 먹고 서핑을 타러 갈 생각이에요. 네, 저희는 지금 야, 여기 이름 뭐냐? 여기 이름 뭐지? 송이버섯 마을이라는 그 음식집에 왔어요. 여기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 동네가 양양이 송이버섯이 유명하다 그래서 저희는 또 버섯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버섯을 먹으러 왔습니다. 페이크야? 이제 오르도도로 나와서 배색을 보고 들어갈 거예요. 반대쓰는 사람 넣을래? 셋 됐어요. 아 예 아 네 무슨 나왔네? 네 잠투운트라는 견종이요. 됐다. 몇 살이에요? 두 살? 아니요, 4개월이요. 4개월이요? 네. 두 살이네. 이거 봐, 얘 크다니까. 네. 사냥개예요? 네, 사냥개. 아, 예쁘다. 식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식사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너무 뜨거운 날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열이 엄청 나거든요. 고온 이래서 저는 무조건 기름이 아깝더라도 에어컨 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로 타 여기 타 에어컨을 다 풀로 틀어놓고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호자님들께서 에어컨이 꼭 이렇게 에어컨 바람으로 되어 있고 온도가 내려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에어컨을 켜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면 히터를 켜놓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니까 네, 그걸 꼭 주의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세계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반려견을 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식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왼쪽으로 둘러서 네, 저는 드디어
서핑 옷을 혼자 입고 오르도와 서핑을 도전하러 갑니다. 친구들은 바람이 세다, 파도가 세다 핑계가 많고요. 저는 그래도 오르도와 함께 서핑을 즐기려 합니다. 그지? 바람 소리 났지? 오르도는 빨리 조심. 오르도와 서핑 하고 있는데 균형 잡기도 어렵고 오르도와 전화 이 파도가 너무 세서 옳지 오르도와 일로와 옳지 괜찮아 나가자 나가자 옳지 열어놔라 나가자 옳지 없으니까 이렇게 물기로 갔다가 소금기로도 다 제거 해줘야 돼요. 옳지. Yes, good boy. Good boy. Yes. 옳지. Good boy. Yes. Good boy. 저도 샤워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의 1박 2일의 친구들과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오르도와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 네, 집에 가기 좋다. 다음번부터는
더 교육 영상도 많이 올리고 또 좋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재미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으로 오르도. 오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양양으로 친구들과 오르도와 함께 떠난 여행은 네, 이제 끝이 나고 지금 다시 춘천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르도가 많이 성장했고 꾸준한 교육으로 많은 예의도 갖추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좀 기분 좋은 여행이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거기 어릴 적부터 오래된 친구들과 제 가족인 오르도까지 함께하는 여행이어서 뜻깊고 행복한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준독을 위해 오르독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일상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 테니 처음이니 재미없으시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르독이었습니다.